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늘이 참 맑으네요. 구름 한 점도 없고, 그쵸? 오랜만에 여유로운 시간 생겨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이렇게 베란다에, 창가에 이렇게 햇살이 가득 들어옵니다. 딱 베란다, 이렇게 봉, 창봉 정도까지만 햇빛이 들어옵니다. 남양집이라. 여름 되면 햇빛이 좀, 그죠.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육이 옆에 제라늄도 해바라기 시켜주고, 이렇게 자주자주 해줘야 되는데, 요 근래 또 컨디션도 그렇고, 또 집안에 큰 일도 있고 해서, 오늘 모처럼, 좀 시간을 내서 이렇게 아이들도 돌봐주고 하면서, 또 하엽도 떼주고, 이 아이가 체리창이라는 아이예요. 하엽이 얼마나 많이 켜켜이 쌓여 있는지 하엽 떼주면서 또 귀한 우리 언니 인연으로 꽃으로 맺어진 인연 언니께서 호랑나비 다육 언니라고 보내주신 아이인데요. 이렇게 예쁘게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유튜브 하면서 꽃 키우면서 다양한 인연들을 제가 만났는데요. 또 이번에 큰 일을 치르면서 또 여러분들께 많이 감사드리고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전해드리면서 또 귀한 인연들 새겨봅니다. 요 아이 보세요. 우리 또 당근마켓을 통해서 또 같이 식물에 대한 관심을 가진 분들이 또 만나서 그 육종가님이 이렇게 만들어서 주신 거라고 저에게 또 주셨습니다. 꽃이 참 특이하고 색감이 참 예쁘죠. 키가 너무 커서 특별히 창가 자리 쪽으로 이렇게 옮겨졌는데요. 이렇게 예쁜 꽃을 피워주고 있습니다. 에스메랄다, 이 아이도 오랜만에 이렇게 꺼내서 이렇게 봐줍니다. 이렇게 보면 하루 종일 이렇게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요. 또할 일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이 아이들 보고 힐링하고 있습니다. 요아이 제이드스타입니다. 금이 아니어도 일반 제이드스타도 예쁩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뜯어보면 참안 예쁜 아이들이 없어요. 요아이는 원앙이라고 해요. 그리고 요 앞에 볼게요. 이렇게 오므리는 모습이 너무 예쁘죠? 이 5,000원짜리 가시오 즉금, 아주 진짜 동전만, 500원짜리 동전만 한 그런 아이였는데, 저희 집 와서 많이 크고 예뻐졌습니다. 지금도 예쁩니다. 저 이렇게 저는 이렇게 다육이나 이 꽃들을 키우면서, 제가 이뻐서 사서 키우는 아이들도 많지만, 이렇게 또 좋은 인연으로 또 와서 저희 집에 와서 크는 아이들이 참 많습니다. 모처럼 햇빛이 쨍해서 이 다육이들에게 굉장히 좋기도 하고 조금 있으면 또 더워지는 계절을 걱정하기도 합니다. 이 아이는 러블리 로즈예요. 러블리 로즈는 언제나 사랑받는 아이죠. 이 아이는 스텔라라고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아이 중에 하나인데요. 탄탄하게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어떤 아이인지도 모르고 그냥 제가 남의 멸치랑 콩이랑 언니께서 주셔서 그냥 이것도 가져가라 저것도 가져가라 해서 작년에 가져와서 안 죽고 크더니 요즘 꽃 피는 걸 보니까 꿀풀인 것 같아요. 이렇게 화분에 공간이 메워지면서 건강하게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요 아이는 또 하얀 삭소롱 우리 부산에 우리 도영공방 언니께서 저에게 보내주셨는데 요즘 해바라기 해줬더니 하얀 꽃이 굉장히 또 많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요 삭소롱은 굉장히 베란다 안에서 키우기에 적합한 아이입니다. 삽목도 잘 되고요. 제가 삽목해서 늘려서 나눔도 하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피어 있는 모습이 너무 예뻐서 여러분 저 보내주신 분께 감사드리면서 소식 전합니다. 제니 색감 좀 보세요. 와, 정말 밖에 햇빛이 조금 들어오는 곳에 뒀더니 이렇게 색감이 예뻐졌습니다. 제가 베란다 안에 있는 제니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 대품이에요. 16cm, 16호분에 이렇게
그거 있는데 이 아이는 너무 커서 밖에 나가기도 부담스럽고 해서 이렇게 실내에서 크고 있는데 이렇게 보세요. 너무나 비교가 되죠. 이 뒤에 있는 아이랑. 그래도 꽃은 이렇게 피워주고 있습니다. 햇빛이 있는 곳과 없는 곳의 차이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그래도 수영을 키가 많이 자라지 않으면서 짱짱하게 커주는 아이 중에 하나고 또 키워볼 만한 아이랍니다. 이 아이도 처음에 정말 무늬가 하나도 안 보일 정도로 여린 그런 아이가 왔었는데 저희 집 와서 이렇게 자라고 또 삽목도 하고 삽목도 굉장히 잘 돼요 이 아이가. 그래서 굉장히 제가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키우는 아이 중에 하나입니다. 또 제가 키우신다 하면 다이 하나씩은 다 키우고 있는 레드 판도라예요. 꽃인심 하면 또 레드 판도라죠. 정말 예쁘기도 하고 인심도 좋고 그렇게 또 힘들어 하지 않더라고요, 여름에도. 그래서 레드 판도라 제가 또 좋아하는데 이렇게 꽃을 팡팡 터트려 주고 있습니다. 레드 판도라도 있고, 제가 최근에 핑크 판도라를 또 저렴하게 데려와서 키우고 있는데 보여드릴게요. 이 아이는 핑크 판도라인데 색감이 확실하게, 그죠? 핑크랑, 그죠? 레드랑, 색감 차이가 많이 나죠? 또꽃 모양은 똑같은데 색깔만 약간 연하고 진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도 많이 튼튼해졌어요. 그리고 노란 호접 참 예쁘죠? 탱글탱글하니 너무 예뻐요. 노란 호접과 그리고 멀티볼룸 카프리라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 헛꽃이지만 꽃 보세요. 꽃이 이렇게 꽃대도 많이 올라왔죠. 여기 보세요. 이렇게 햇빛 있는 자리에 뒀다가 꽃이 피기 시작하면 이렇게 베란다 뒤쪽으로 햇빛 없는 쪽으로 옮겨주세요. 그러면 꽃을 좀더 오래 볼수 있답니다. 비 맞으면 꽃이 빨리 지잖아요. 그래서 봄에도 비가 와서 올 봄에 벚꽃을 제대로 즐기지 못했는데요. 우리 키우는 꽃들도 마찬가지예요. 햇빛이 필요할 때는 꽃이 만들어지기까지의 시간이지만 또이 꽃을 오래 보기 위해서는 너무 햇빛이 강한 곳에서는 빨리 지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자리를 옮겨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스완랜드 핑크, 스완랜드 핑크입니다. 꽃대 많이 올라왔죠. 이런 아이들은 특별히 제가 창틀 위로 올려서 꽃을 피우도록 지금 햇빛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옮겨주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이 없으면 이런 햇빛이 많이 필요로 하는 요런 장미형 아이들은 꽃 피우기가 참 힘들어요. 제대로 피우지도 못하고 말라버리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저는 성장등이 없는 상태에서 꽃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요런 아이들에게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성장세도 좋아요. 삽목도 잘 되고 해서 제가 삽목해서 이렇게 대품이 두 개가 되었는데요. 꽃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죠? 마디바예요. 마디바는 여름에 이쁜 아이예요. 여름에 더 예뻐지는 아이더라고요. 여름에 최강인 다육이에요. 우리 장미허브 외목대 좀 보세요. 이제 정말 영양제를 좀 줘야 될것 같아요. 이롱 다육화분 롱분에다가 심어줬는데 겨울에도 우짤하지 않고 잘 자랐어요. 여기 사이에 새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네요. 예쁘죠? 목대가 제 약지 손가락 만합니다. 짱짱하니 예쁩니다. 저희 집 앞에 저희 그죠? 높은 건물이 없죠. 저산 밑에 아파트가 있습니다만 앞에 해가림을 하는 건물이 없어요. 그래서 베란다 밖에는 이렇게 햇빛이 좋습니다. 이거 시댁이 위인데요. 이렇게 햇빛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또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요 목마가렛이 향기가 굉장히 좋아요. 요 꽃, 시든 꽃 있으면 빨리빨리 따주세요. 그래야지 또 꽃을 올려주고 꽃대를 만들어낸답니다. 이렇게 꽃이 올라오고 있죠. 이 아이는 진짜 꽃을 오래 보여주고 또 향기도 좋고 예쁜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프리티 페티코트라는 아이인데, 아, 참 사랑스럽고 예쁘죠. 라인이 너무 예쁜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예쁘면서도 호꼬치라는 이유로 이쁨을 못 받고 있는데요. 순둥하고 너무 예뻐요. 아, 제가 너무 예뻐라는 미스로즈예요. 갱스터의 꽃이야기님께서 포기하고 저에게 던진 아이. 저희 집에서 아주 예쁨 받으면서 꽃좀 보실래요? 우리 갱스터님 도로 보내드릴까요? 이 꽃대를 셀 수도 없을 만큼 이렇게 올렸어요. 어머나, 너무 예뻐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 꽃대 좀 보세요. 이렇게 예쁠 수가 없죠. 이 베란다 안에 있는데 너무 예뻐요. 꽃도 굉장히 오래 가죠. 그리고 또 하얀 아이 하나 보여드릴게요. 저 하얀 꽃이 흔치 않죠. 이름이 하얀 목련이에요. 다이아 하얀 목련이라고 하는데 너무 깔끔하니 깨끗하니 예쁘죠. 바깥에 햇빛이 있어서 약간 역광이라 어둡게 나올 것 같은데요. 그래도 너무 예쁩니다. 그죠? 요 핑크랑 하얀색이랑 너무 예뻐요. 하얀색이 저는 호꽃은 있었는데 이렇게 요 하얀 목련처럼 이렇게 예쁜 아이는 또 처음 만나봅니다. 저희 집에서 잘 지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아이 또 사랑스러운 벚꽃, 그죠? 꼭 벚꽃 모양이에요. 어머나, 씨앗이니? 씨앗을 언제 맺어두고 있네요. 이렇게 또 꽃대도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모자이크 핑크라는 아이예요. 꽃이 전 진짜 벚꽃대, 봄날에 벚꽃 그, 딱그 느낌이랍니다. 그리고 겹 임파천스인데요. 이렇게 꽃을 많이 피우고 또 지려고 할 때까지 제가 제대로 봐주지 못해서 미안한 아이랍니다. 그리고 또이 아이를 안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아리스토 스트라이프. 정말 이 아이는 꽃이 언제까지 갈지 지금 궁금해요. 입장도 튼튼하고 탄탄하고. 어쩌면 꽃 화형도 크고 너무 이 아이는 제가 인터넷에서 꽃 색감도 모르고 꽃살때 5,000원으로 드린 아이인데요. 이 아이는 정말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아이 같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강추합니다. 한번 키워보세요. 후회하지 않고 또 실망하지 않은 그런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동글동글 미소라는 아이인데 꽃이 너무 사랑스럽고 예뻐요. 그죠? 꽃 색감이 어쩜 이런지. 작은 삽목이 제가 키워서 거의 중품이 돼갔는데요. 어쩜 이렇게 예쁜 꽃을 이렇게 올려줘서 기특합니다. 여러분들도 예쁘죠? 우리 집 벌레잡이 제비꽃들이 이렇게 봄이 되니까 이렇게 몸집을 키우고요. 이렇게 분지도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입꽂이도 잘 되지만 이렇게 얼굴을 두 개로 이렇게 분지를 하기도 해서 키우는 재미가 너무 쏠쏠한 아이입니다. 요 보세요. 요 겨울에 이꽂이 된 아이입니다. 이제 이꽂이 해도 되거든요. 봄에 이꽂이 하면 굉장히 잘 되는데 정말 이 아이들 강추하면서 또 언제 이꽂이 하는 영상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우리 베란다를 제일 복잡하게 만드는 주범 니갈 제라늄이에요. 저에게 나눔의 기쁨을 또 가득 안겨준 피치 클라우드입니다. 정말 예쁘죠? 이런 한아름의 꽃 바구니가 되어서 이렇게 저를 즐겁게 해줍니다. 너무 예뻐서 뭐 맨날 보여주고 싶은 아이죠. 꽃도 이렇게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한 나무가 이렇게 많은 꽃들을 피워주는 착하고 예쁜 아이입니다. 이 아이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께 또 감사 인사 전한다는 것이 길어졌습니다. 아이도 저에게 그냥 사랑으로 온 아이라 이렇게 잘 커주니까 여러분들께 많이 나눠드리게 했는데요. 거기 가서도 잘 지낼 것으로 믿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고요.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래요. 감사합니다.